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히 살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은 부의 상징이며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이자 더 나아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집값이 치솟는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벼락 거지를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집값이 하락하면 고스란히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점점 가중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우스푸어가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 역시 금리 상승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출을 받은 이들은 이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더불어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집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주거, 즉 사람들의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시장의 논리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은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항상 주택난을 겪게 됩니다. 주택 경기는 자본주의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일자리와 소득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서민층 상당수가 자신의 집을 마련함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실현되기 힘든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자가 점유율은 58%에 불과하며 서울의 경우는 더욱 심한 42.7%에 불과합니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주택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영구 공공 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복지 정책이 공격받기 일쑤입니다.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윤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하는 그러한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잠재력을 가진 현재의 생산력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윤 논리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 논리를 벗어나 사회적, 공공적 차원의 논리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이젠 나도 집이 필요해. 위대한 생각.